자, 은정님이 지금 물어보셨는데, 지금, 자, HTTP 메소드는 뭐가 있죠? 자주 사용하는 거는 get 있죠? get은 뭐예요? 조회고, post는 뭐예요? 생성이죠. put은 뭐다? put, 뭐, patch는 뭐예요? 수정이고, delete는 뭐예요? 삭제죠. 그 다음에, 근데, 자, 순수 HTML만으로는 만들 수 있는 요청이 get이랑 뭐예요? post가 다예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get 요청이나 post 말고 요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로 보내도 100% 맞는 건 아니고 얘로 보내도 100% 맞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은 그냥 get으로 보낼 거는 get으로 보내되 post로 보낼 거는 post로 보내고 put이나 patch로 보낼 것도 post로 보내고 삭제도 post로 보내. 그런데 네, 은정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get으로 보내야 될 거를 post로 보낸다고 해서 딱히 뭐가 안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택배를 착불로 뭐냐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내던 그쵸? 일반 우편으로 보내던 뭐 빠른 퀵으로 보내던 결국에 가긴 가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자 사회에서 그냥 우리 표준으로 맞추자라고 하는 권고안은 존재합니다. 권고안 같은 경우는 네, 조회는 이렇게, 생성은 이렇게, 수정은 이둘 중에 하나, 삭제는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HTML만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조회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그냥 다 포스트로 하자.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럼 삭제를 포스트로 안 할까요? 포스트로 했으려면은 제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 삭제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리스트. 요 삭제 있죠? 삭제를 위해서 뭐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거 만들어야 돼요. 빈 폼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만들어야 돼요? 메소드, 포스트. 그 다음에 액션 뭐라고 해야 되죠? 액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내야 되죠? 인풋, 타입, 히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네임은 아이디, 밸류는 뭐 해야 될까요? 밸류 할 필요 없네. 네. 이렇게 요런 비어 있는 폼을 만들고 이거를 이거를 숨긴 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밑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강제로 발송시키는 스크립트를 또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다? 요거를 빼요. 뭐 가능은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객체의 동생 은 뭐죠? 얘예요, 얘. 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히든 하면은 원래 이제 사라지거든요. 네, 안 보여요. 이거를 요거를 이제 서브밋 요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개설한 겁니다. 이거 코드는 남겨놓을까요? 네. 이거 되나 볼게요. 저 지금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짰는데, 삭제가 되나 보겠습니다. 삭제.
유저 아티클 딜리트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됐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지금? 지금 이게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 녀석을 잘라내기 해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옮기면 될걸요, 이거? 됐네요. 삭제. 됐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굳이 하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죠. 이거는 jQuery인데 현재 엘리먼트의 next가 다음 형제예요. 요 녀석. 요 녀석을 네, 이렇게 하면 다시 jQuery 객체에서 일반 객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폼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이제 그냥 리모컨 얻고 거기서 서브빈 해서 얘를 그냥 강제로 발송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건 없어요. 아무튼 요거 그래요. 요거 한번 커밋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를 포스트 요청으로 발송 안 해도 됩니다.